자, 해보세요. 자, 사용 방법 설명해드릴까요? 이거 펜 어디 갔나? 이거 컨트롤 E 누르고 여기 색칠할 수 있어요. 먼저 왜 색칠이 안 돼?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컨트롤 E. 네. ESC 하면 초기화 되고요. 컨트롤 E. ESC 그래요. 해봐요. 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우리조이고요. 조원은 최보윤, 최운용, 최현재, 김민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이고 저희의 목차입니다. 기획 의도, 테이블 소개, 사이트 맵 실행 화면. 주로 실행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원 정보, 부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편하게 자동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은 총 7개의 테이블을 사용했고 레기온, 컨츄리, 로케이션, 디폴트, 임플로이, 접수 히스토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테이블 관계도고요. 테이블의 외래키, F키를 사용해서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이트 맵으로 직무관리, 사원관리, 직무기록, 부서관리, 지역관리, 국가관리, 주소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 메인 화면이고요. 처음 메인 화면에서 직무관리, 사원관리, 직무기록 등을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넓은 지역 관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을 대륙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확인할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회한 화면이고요. 이제 아까 국가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 안에 국가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국가 아이디, 국가명, 그리고 아까 그 지역 아이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아이디를 이용해서 검색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뜨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로케이션. 이제 국가 안에 있는 그 도시를 등록해주고 수정,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주소 아이디를 이용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테이블을 이용해서 국가 아이디만 입력 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지점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국가 아이디, 국가 이름, 지역 이름, 이제 거리 주소, 우편번호, 도시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부서를 등록해주고 조회,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이제 직무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를 등록, 조회, 그리고 변경 및 삭제가 가능하고 여기서 최소 급여와 최대 급여도 수정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소 급여가 최대 급여를 넘지 않게 구현해 놨고 이거는 최소 급여가 네. 다음 이제 사원 등록 페이지로 사번 이름, 성,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일, 직무, 급여, 커미션, 사수, 부서 이름 등을 등록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 기록 카드 확인 가능하고 등록
정보 재등록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업무 아이디, 직업 아이디만을 이용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출력하게 만들었고, 이제 업무명, 최소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다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자피스토리 여기서 이제 직무 기록을 작성하고 직무했던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업무 아이디, 부서 아이디를 등록하고 삭제 가능하고 조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PT를 이쁘게 잘 만드네요. 자, 발표할 때 이것 저것 그런 용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저도 그렇기는 하는데 이거 저거 하지 마시고 다시 읽어줘야죠. 직업 등록은 명확하게 하고, 갑자기 해요 뭐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끊겨져요. 명확하게 뭐 하는 기능을 할 건데 그 어떤 입력값을 넣어서 요걸 실행시키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본인 이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계속 설명할 때마다 보고 이 흐름이 있어서 어떤 기능 이거 할 건 직무 등록을 할 건데 직무 등록을 하려면 직무 등록은 어떤 그 뭐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어떤 기능을 하는 페이지인데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저것 좀 빼고 그거 빼고 하면은 뭐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쉽지 않아요. 나도 맨날 강의하면서 안 해서 그래요. 발표를 더 늘려요. 참 말했지만 실무 가서 열심히 다 만들었는데 발표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수주를 못 받아요. 100%예요 그건. 저도 좀 초임 때는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 다 되네 하고선 가가지고 보여주는데 내가 된 걸 막 보여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됐네 봅시다 하는데 좀 틀려. 보복도 틀려. 그러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려. 확 안 되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너무 기능 잡다한 기능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이게 이주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역 등록하는 거 다른 분들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있나요? 자, 이거 등록할 때 보면은 얘는 DB가 등록이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DB가 없네. ERD가 없네. 하여간 DB 보면 뭐 나라 선택하고 지역 선택하고 뭐 이걸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거의 트리 구조죠. 이거 밑에 여러 개 있고. 그래서 가입하려면은 이게 한 번에 한 페이지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다른 레전드 쭉 보여주고 뭐 그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동안에 다른 분들 이거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설정, 나라 설정이 먼저죠. 나라 설정, 그럼 그 나라 관련된 지역 쭉 나오죠. 지역 설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역 번호를 입력받아야 되는지 검색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돼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검정 화면에 그냥 아이디 입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지역 아이디가 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2, 3, 4, 5번 1, 2, 3, 4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가. 그래서 2번 선택하면은 2번 기록하고 다음엔 2번이 뭐야, 아메리카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지역이 있겠죠. 쭉 나오겠죠. 이것도 보여줘야 사용자가 걔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이 돼야 되실 것 같아요. 자, 본인 추천하고 싶은 기능.
설명 좀 해주고 가요. 이거요. 설명해 봅시다. 국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그 국가에 소속된 지점을 전부 다 출력해주는. 알았어요. 네, 정리할게요. 네. 자, 이분은 그거 구현해 보고 싶대요. 국가 아이디 입력하면 요 이 입력하면 그 국가에 해당되는 모든 지점. 지점? 지점 맞나요? 모든 지점? 모든 지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구현해 보고 싶대요. 요거 등록합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발표하면 늘어요. 생각만큼 처음 하면 잘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늘고 저처럼 끝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익숙해져요. 계속 하다 보면. 파이팅 하시고요. 자, 뭐 발표 끝날 때마다 할 게 막 늘어나죠. 국가 코드를 입력하면 거기에 딸린 지역이 있을 테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점이 있겠죠? 네.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조인해야 답이 나오겠네요. 맞죠? 나는 테이블, 솔직히 나는 HR 테이블 본 적이 없어요. 대충 느낌으로 얘기해 주면 되고. 볼 일 없어요. 뭐. 타이거 스커트 돼가지고 아직 얘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대충 테이블도 HR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나라 밑에, 지역 밑에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어때요? 모르겠어요? 대중이. 제가 한 게 맞대요, 뒤에서. 그렇게 돼 있대요. 한 3개 정도 나라만 입력하면 지점이 쭉 나올 수 있게. 그걸 원하나 봐. 다른 것도 다 있으면 좋겠죠. 지역을 넣으면. 자, 발표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분은 월요일날 또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제이쿼리 오전엔 제이쿼리 좀 나갈게요. 그래서 진도 좀 나가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좀 편해요. 계속 프로젝트만 하면 집중력 떨어지고 힘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넣으시고 물어보면 되죠. 물어봐서 해결하면 되죠. 파이팅 하세요.